네, 10월 2일 수요일 앵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. 중국발 경기 부양책 나오면서 우리나라 업종 중에서 좀 눈에 띄었던 업종, 저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철강, 석유화 업종 두 업종이었죠. 또 반면에 이렇게 좀 반등을 강하게 했던 업종 말고 또 왠지 좀 부실했던 업종이 또 하나 있습니다. 조선주입니다.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내놨는데 왜 우리 조선주들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는지 그 얘기를 지금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 최근 조선주들 주가 보겠습니다. 대장주격인 한국조선해양 차트를 보면 9월 초에 부진했죠. 이때 그 파업 얘기 때 나왔었고요.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좀 많이 올랐던 데 나름 부담 느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을 때 주가가 이때 좀 떨어졌었고 그러다가 한 달 새 계속 반등을 꾸준히 했었는데 다시 최근에 경기 부양책이 나오고 난 이후에 좀 급락을 해서 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종목별로 얼마나 주가 떨어졌는지 한번 살펴봤더니요. 지난 일주일간 봤을 때 한국조선해양이 5.3%, 현대중공업도 5% 넘게, 삼성중공업도 비슷하죠. 5.6%, 한화오션이 조금 더 많이 떨어져서 6.7%, 그리고 현대미포도 5.8% 가까이 이렇게 5%, 6% 정도 주가들이 지금 떨어졌습니다. 대부분 다 뭐 시총이 2, 3조 이상 훌쩍 넘어가는 회사이기 때문에 5, 6%만 떨어져도 상당히 좀 낙폭이 컸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조선주 이렇게 하락했던 이유들을 살펴보면은요. 중국발 경기 부양책 발표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. 대표적으로 철광석 가격이 많이 올랐죠. 그거 이제 잠시 후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. 그다음에 또 하나 이유는 독일의 하팍로이드 같은 이런 대형 선사들, 글로벌 메이저 선사들이 발주를 최근에 컨테이너 선들을 한 50여 척 했는데 대부분 다 중국 조선사들한테 넘어갔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조선사들이 이 수주 경쟁에서 밀리는 게 아니냐는 그런 우려감이 나왔던 것도 우리 조선주들이 좀 많이 떨어졌던 이유로 좀 해석이 좀 되고 있습니다.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먼저 중국 경기부양책 발표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중에서 이 조선주와 가장 관련이 높은 철광석부터 좀 보겠습니다. 철광석 종목이 사실은 워낙에 많이 떨어졌습니다. 연초부터 많이 떨어졌던 게 이제 올 한 9월쯤 바닥을 찍고 반등을 슬슬슬 하던 상황에서 이제 중국의 경기 부양책 얘기가 나오면서 반등을 좀 강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끝부분에 좀 나타나고 있죠. 철광석 가격은 좀 주춤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계속 톤당 $90 선 위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. 철광석 가격이 오르게 되면 배에 들어가는 가장 많은 그 재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후판, 두꺼운 철판이죠. 후판 가격이 이제 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. 그렇게 되면 당연히 우리 조선주들의 수익성에 하락 요인이 될 것이다. 이렇게 이제 논리가 전개가 되는 건데 후판 가격은 배 전체 원가 20%를 차지하니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변수인 거는 맞습니다. 후판 가격 상황을 좀 살펴보면요. 2023년 작년 하반기에 톤당 한 100만 원 초반까지 올라갔었습니다. 90만 원대 중후반에서 100만 원대 초반까지. 이때만 해도 좀 잘 나갈 때였습니다. 그래서 후판 가격이 굉장히 좀 높았던 게 올 들어서 뚝뚝 떨어지기 시작해서요. 올 상반기 때는 톤당 90만 원대 초중반까지 떨어졌고 하반기에 대한 부분이 협상 결과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대략 90만 원대 초반까지 좀 떨어져서 일단 후판 가격은 계속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. 그동안에.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철광석 가격이 오르고 그래서 이제 후판 가격이 이제 오르게 되는데 특히 이 중국산 후판 가격도 철광석 가격이 오르게 되면 당연히 오를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우리 가격에 후판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가 좀 되는 건데 올 상반기 기준으로 중국산 후판 가격이 80만 원 정도 초반까지 기록했으니까 우리랑은 대략 한 15에서 20% 정도 가격이 더 쌌습니다. 그래서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중국 철강사를 대상으로 덤핑 판정을 해달라라고 좀 제소를 한 그런 상황이기도 좀 한 그런 모습입니다. 중국발 경기 이 부양 영향을 좀 살펴보면은요. 중국이 이제 경기 부양을 해서 철강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중국의 후판 가격이 상승을 하고 국내에서 후판 가격이 당연히 오르게 되면 이제 조선사 수익성이 하락을 할 것이다. 특히 이제 국내에서 후판 가격을 상반기 협상할 때 90만 원대 초반까지 떨어뜨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
만약에 가격 더 안 떨어뜨리면 그냥 우리 중국산 후판 쓸 거야 라는 식의 얘기들이 협상 전략에서 통했기 때문이거든요. 그런데 만약에 중국산 후판 가격까지 만약에 80만 대 초반했던 게 뭐 90만 원 이렇게 오르게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국내 철강업체들도 후판 가격을 올려달라 요구를 할 수 있는 협상권이 지금 협상력이 강해지는 거기 때문에 후판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. 이런 전망들이 이제 조선주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중국 조선사들의 글로벌 선사들의 컨테이너선 싹쓸이 건 이것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기사가 얼마 전에 좀 나왔었죠. 중국에서 발주한 컨테이너사들 연료선가 납기 영향 이런 이제 제목인데 얼마나 수준인지 한번 수치로 한번 보겠습니다. 다음 장면 보시면요. 중국이 최근에 56척의 컨테이너선을 발주를 했고요. 그중에 중국이 이제 56척을 다 수주를 했는데 독일의 하팍로이드라고 하는 글로벌 선사였습니다. 원래 올해까지 HML 비롯한 이 국내 선사들이 국내 이제 선사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해운 동맹에 있던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제 이 해운 동맹에서 빠져서 내년에 덴마크의 선사죠. 머스크하고 같이 새로운 해운 동맹을 만들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사실은 하팍로이드는 좀 아쉬운 그런 선사이긴 한데 여기가 24척을 최근에 발주를 했는데 여기가 24척 다 이제 중국 두 조선사에다가 발주를 했고요. 전 세계 가장 큰 선사가 이제 스위스 MSC인데 여기도 10척. 그다음에 덴마크의 머스크도 22척을 발주를 했는데 다 이제 중국 회사들한테 조선사들한테 했고요.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요. 이 컨테이너선들이 보통 이제 TUE급으로 그러니까 컨테이너선 기준으로 해서 22,000에서 24,000 정도 TU급이면 이제 초대형 컨테이너선이라고 하고요. 그 22,000 TU 아래가 이제 중형이라고 하고 이제 1만 TU급 전후로가 이제 보통 소형 컨테이너선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중국이 수주를 한 컨테이너선들을 보면 초대형은 별로 없고요. 중형과 대형들이 사실은 절반 이상입니다. 하팍로이드가 발주했던 척 그 중에 10척은 17,000 TU급이고 그다음에 또 5척은 9,200 TU급이니까 중형과 이제 중대형급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요. MSC만 21,000톤급 좀 대형 컨테이너선을 좀 발주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면은 이번에 중국이 싹쓸이를 했던 컨테이너선들은 대부분 우리가 주로 수주를 하는 초대형급은 아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이 얘기를 좀 한 번 더 뒤집어서 생각을 해 보면 우리 조선사들은 22,000 TU급 이상의 초대형 컨테이너선. 왜냐면 이게 단가가 비싸니까 그만큼 이제 수익성이 좋은 거죠. 그런 걸 우리는 주로 선별 수주하고 있다. 이제 이런 얘기가 좀 되겠습니다. 하나 더 볼게요. 신조선 가격 추이인데요. 짧게 보겠습니다. 계속 오르고 있죠.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후판 가격이 오르더라도 우리 조선사들은 지금 판매자 시장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후판 가격이 오른 인상분을 배 가격에다가 전가할 수 있는 그런 협상력이 있다. 이런 얘기가 좀 되겠습니다. 여기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수주 확대도 역시 좀 우리가 별로 이게 내키지 않는, 그러니까 수익성이 좀 떨어지는 중대형급이기 때문에 우리 조선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결국 최근에 조선주 하락은 너무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고 이렇게 최근에 주가가 좀 빠졌을 때 저가 매수라든가 좀 이렇게 좀 지켜보시는 것도 좀 필요한 타이밍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. 앵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.